안녕하세요. 더블EDF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QR에서 담을 내용은요. 이제 항 4개짜리 인수분해, 그죠? 항 4개짜리 어떻게 한다고? 공통인수를 다 끄집어낼 대로 끄집어낸 상태에서 항 4개가 남았어.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항 4개니까 어떻게? 2개씩 짝쪄보거나, 이게 첫 번째야. 2개 짝쪄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땡큐. 이게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면 어떻게? 세 개, 한 개 또는요? 아유, 잘 안 된다. 한 개, 세 개로 짝쪄서 어떻게 돼요?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이렇게 바꿔서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한다. 여기까지야. 그쵸? 문제 풀어갑니다. 27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7번은 다음 같아요. 두 항식 A, B 더하기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플러스 1 하고요. 다음이 얼마입니까? 예. A3승 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제곱 B.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고요. 그렇죠?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를 찾으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야? 공통인수 찾으라는 게 요놈과 요놈을 한번 인수분해해봐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죠? 인수분해. 출발해볼까요? 항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이것부터 해볼게. 두루루. 이거 먼저 항이 4개잖아. 4개니까 일단 2개씩 짝쳐볼게요. 공통인수는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간단하게 A를 묶어주면 B 플러스 1 남고 여기 B 플러스 1 있잖아. 땡큐! 끝났어. 알겠어요? 끝! 왜요? 자, 앞에 두 개에서, 이놈 두 개에서 A를 묶어주면 B 플러스 1만 남고요. 뒤에는 그냥 B 플러스 1만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왜 끝났다고 그러는 거지, V쌤이? 여기 있던 B 플러스 1, B 플러스 1. 즉, 두 개 짝쳤더니 공통인수가 이렇게 있지 않소? 그쵸? 저걸 앞으로 쭉 잡아 땡기면, B 플러스 1 앞으로 나가시고요. 튀어나가고, 앞에 건 A만 남고 뒤에 건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뭐. 그죠? 공통인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A만 남고 플러스 N 몽창 나갔으니까 1만 남아서 인수분해 땡이야. 그쵸? 됐어요. 그렇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요. 자, 항이 4개짜리인데요. A에 여기 A가 없어서 공통인수 없는 거고 B 여기 B도 없고요. 뭐 없어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항이 4개니까 공식 적용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 개씩 짝쳐보는데 요렇게 간단하게 짝쳐볼게요. 여기서 A제곱 묶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제곱 묶어주면 A-B만 남잖아. 뒤에서 마이너스 A 묶어주면 A-B 됐어요. 땡큐. 됐죠? 왜요? 앞에 것도 A제곱 묶어주면은 A만 남고 빼기 B만 남고 뒤에 것 두 개에서 마이너스로 쪼매주면 A 빼기 B가 될 테니까 찾았니? 찾았다. 그쵸? 누구? M-B를 찾았어요. 그쵸? 됐죠? 저 M-B를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M-R-B는 앞으로 튀어나가겠고요. 자, 앞에 건 A제곱만 남고 뒤에 건 뭉창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아서 여기 있던 에제마일 끝까지 인수분해 해야 돼. 그쵸? 2차 남았죠?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되잖아. 에제마 1제 어떻게 돼요? 아하. M-R-B 그다음에 합차 공식 M-R-1 F-1 이렇게 여기까지 돼야지 인수분해 끝나는 거야. 그쵸? 반드시 이거 잊지 말고 해줘야 된다. 잊으면 안 돼. 초보자들 특히. 자, 봤더니요. 이제 이놈과 이놈의 공통인수입니다. 찾았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찾았죠? 따라서 27번의 정답. 두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찾았더니 공통인수는 A 플러스 1. 답은 몇 번?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항 4개짜리일 때 두 개씩 짝쪄서 공통인수 찾는 문제. 두 개가 담겨져 있던 문제예요. 그렇죠? 다음 28번입니다. 자, 28번은 다음 같아요. 9-4x의 제곱. 답이 뭡니까? 마이너스 y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xy요. 자, 이거의 인수를 찾으래. 그쵸? 자, 항이 몇 개니? 항이 4개죠. 항이 4개인데 아, 이놈은요 공통인수는 일단 없고요. 두 개씩 아무리 짝쪄봐. 이렇게 짝쪄볼까? 짝쪄서요. 뭐 3 빼기 2x, 3 더하기 2x y 묶어주면요 4x 빼기 y 공통인수 없잖아. 그쵸? 또 뭐 이렇게 묶어줘도요 잘 안 돼요. 그쵸? 3 빼기 y, 3 플러스 y 4x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x에 여기 x가 없잖아. 이렇게도 잘 안 돼. 뭐 해도 잘 안 돼.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고 항 4개짜리인데 2개 짝서 잘 안 됐다. 근데 몇 차야? 2차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몇 개? 1개, 3개 또는 3개, 1개로 잘 쪼개서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으로 변형하는 거야. 알겠죠? 응? 그래, 갈까? 봤더니 V쌤은 봤어. 봤니? 한 개, 세 개로 쪼갠다. 또는 세 개, 한 개로 쪼갠다. 봤어요? 봤어. 출발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단 9, 너는 왕따. 너 혼자 편먹어. 요 세 개를 짝을 질 거야. 그쵸? 왜요? 잘 봐. 9는 어차피 혼자서 3의 제곱, 제곱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여기 있던 항 세 개짜리에서요. 마이너스 좀 해주면 뒤에 게 어떻게 되냐면 4x의 제곱, 9가 뭉창 바뀌죠? 요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됐죠? 따라서 봤더니 앞에 거 제곱 됐고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게 완전 제곱식인 게 니들 눈에 잘 보였어야 되겠냐?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잘 보였어야 된다고. 불세원 잘 봐요. 왜요? 선생님이니까? 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공식 또는 합곡공식이요. 딱 보면 눈에 들어올 정도까지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확인해 줄게요. 얘는요, 사실은 뒤에 것만 쳐다봐봐. 2x의 완전 제곱이 이놈이고요. 얘는요, y제곱이 이놈이니까. 자, 두 배 앞뒤 거 4xy 가운데 것 됐잖아. 보는 마이너스 됐어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 앞뒤 것 맞잖아.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면 끝났어. 왜요? 얘는 9는 여전히 3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뒤에 건 어떻게 뒤에 거는 2x-y의 완전 제곱인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달러 됐습니까? 날라가자. 하나만 주의할 것. 앞에 건 마이너스 뒤에 거 할 때 괄호로 넣어주세요. 괄호. 괄호 주의해라. 어떻게 할까? 빨간색으로 괄호 주의해. 이거 그냥 넣었다가 또 부호 틀려. 알겠어요? 앞에 거 이거 좀 이렇게 치환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덩어리 새끼. 앞에 거 빼기 덩어리. 괄호에서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앞에 것 플러스 덩어리 이렇게 괄호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주면 마무리 3-2x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y 3-2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끝난 거야. 인수 찾으래요. 6-2x 안 돼. 2번도 안 되고 3번 3-2x 빼기 y 없어요. 그렇죠? 4번 3-2x 빼기 y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5번 3-2x 플러스 y도 없어요. 그렇죠? 4번만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죠? 요식가 좀 어렵죠? 이렇게 한 개, 세 개로 쪼개서 두 개, 두 개는 안 되니까 항이 네 개야. 한 개, 세 개 쪼개서 제곱, 제곱 바꿔서 변형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29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따라와봐. 29번 골라 갑시다. 29번은요? 다음 같아요. 출발. 자, 29번은 다항식 x의 제곱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얼마야? 2xy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9z제곱을요 인수분해. 그렇죠? 아 오늘 이제 아 이놈 인수분했을 때요 다음 중 이놈을 인수분해가지고서 누구랑 같게끔 하래요? 이놈을요? 이놈을 좀 기네 문제가 봐요. 이놈을요 바로 해서 ax 플러스 y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bz 다음에 cx 다음에요 플러스 y 플러스 얼마 dz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요. 이때 뭘 구하래요?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A값, B값, C값, D값 구해봐라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맞잖아. 자 이때 단 C 곱하기 D는요 양수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C는 양수니까 CD의 부호가 같아야겠다. 여기까지 1달러. 그렇죠? 됐어요. 자 출발해볼까요? 출발. 자 좌변을 인수분해하는데요. 항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렇죠? 더 이상 뭐요? 공통인수는 안 보이고요. 자, 그래서 항이 4개니까 일단 2개씩 짝 쳐볼게요. 여기서 x 묶어주면은 x 플러스 2y 뭐 잘 안 돼요. yz가 있어서, 그쵸? 요렇게 해도 뭐 잘 안 돼요. 그쵸? 공통이 잘 안 보여. 요래 해도 잘 안 보입니다. y 묶어줘봤자 얘는요, ex, xy가 있는데 xz가 있어서. 따라서 2개씩 어떻게 돼? 2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쵸? 자, 그런데 봤더니 항이 4개짜리인데 2차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몇 개? 3개 1개에서요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이 아닌가 살피라고. 얘는 그나마 한눈에 보이게끔 돼있네. 왜요? 요거 뭐야? 요거 이 정도는 보이죠? 이게 완전제곱식이잖아. 그쵸? 맞지? 빼기 9z제곱 땡큐! 마이너스 3z의 완전제곱 땡큐! 앞에 거 제곱 빼기 3z의 완전제곱 땡큐! 됐습니까? 끝났어. 알겠어요? 그래? 출발해볼까? 사실 앞에 거는요 솔브하기를 좌변이 x 플러스 얼마 y의 완전 제곱인 거잖아. 그쵸?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마이너스 뒤에 거는요, 3z의 사실 뭐야? 완전 제곱인 거지. 그치? 9z 제곱이잖아. 됐어. 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끝. 어떻게?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괄호 쳐주고 괄호 쳐주는 건데요. 하나짜리 필요 없고. 1달러. 얘가 얘야. 근데 봐. 지금요, CD가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봐요. AB, 1하고 마이너스 3. CD, 1하고 3 됐네. 그쵸? 그니까, CD가 1하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1하고 3이 돼야겠네. 그쵸? 따라 그래서 정답은요, A는 얼마야? A는 1. B는 마이너스 3.
신얼마 신은 여기 있잖아. 신얼마 1, 디는얼마 디는 3 이렇게 돼야겠어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문제 요구한 거는요, CD 분의 얼마입니까? 예, AB 값 물었습니다. C가 1이고 D가 3이에요.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자 이거 한 4개짜리요. 연지 인수분해가, 자 선생님 당부상 인수분해가 처음인 학생은 처음인대로 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수학이 너무 약해서 수포자의 길을 걸을까 말까 해서 다시 리뷰한 학생도 이제 인수분해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수학이 어려웠겠죠. 그렇죠? 이제 수학 공식 적용하는 걸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치환에서 인수분해 하시는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4개짜리를요, 2개씩 쪼개서 이렇게 잘 요리할 수 있는가까지는요, 마스터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인수분해에 관한 뭡니까? 노력을 당부하면서요, 그 다음에 꼭 인수분해를요, 여러분들 품 안에, 예? 여러분들의 능력에 담아내기를 꼭 기원하면서 이번 QR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습하는 거야. 예, 수고하셨어요.